내일장 시초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민수 대표님, 네. 내일 시초가 전략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 네, 내일 최근에 좀 조정 좀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코퍼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컨텐츠 관련해서 권리를 구입해서 그리고 또 이를 일본 방송사에 그리고 또 DVD 유통이나 OTT 플랫폼 쪽으로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머지 화장품이나 이커머스 이쪽은 아직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직접적인 컨텐츠를 유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한류의 또 제2의 붐이 불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 정부도 어떤 외교적인 정책 쪽에서 어떤 가장 먼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와 또 교류가 늘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일본의 디즈니 플러스에 한류 콘텐츠를 공급 계약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서 나오고 있는 조정권 쪽은 한번 진입해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300억이 넘어가면서 50%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89% 이상 성장해서 100억대가 넘었는데 아직 시총이 1,1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약 한 3,200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내일 시초가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3,750원, 손절가는 2,9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인수위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언급하냐에 따라 종목이 또 분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죠. 코퍼스 코리아 오늘 1.9%대 낙폭 기록하면서 3,215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그 풍원 정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OLED 관련 핵심 소재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4월 15일 이후에 일단은 실적 모멘텀에서 주가가 좀 현재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한 17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틀리긴 한데 일단 최대치는 뭐 한 200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한 최저 130억 정도 현재 올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1억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13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400% 전년 대비해서 400% 정도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오픈 메탈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스틱바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게 증착용 공정에 들어가는 금속 그 마스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LED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증착과 식각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인데 특히나 OLED는 증착 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 메탈 마스크, 스티파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파인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도 국산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었는데 국내 유일하게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원천 특허를 보유를 하게 되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8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 생산 라인이 올해 6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본격적인 매출은 4분기에 이제 진행될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그 전방업체라 할 수 있겠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패널 기술을 이제 6세대에서 8.5세대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증착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8.5세대 공정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8.5세대 증착 공정에 대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또 실적이 또 풍원 정밀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난 이후에 좀 주가 부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빨리 그런 흐름을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전방업체들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 종목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6,000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5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도 하반기가 더 좋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기도 했죠. 오늘 1%대 낙폭으로 22,0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